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던 추풍력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1년 만에 폐업 위기입니다.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아서 저수지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. 저수지에 떠 있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들. 축구장 3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며 준공한 지 1년여 만에 세금을 못내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. 약속했던 마을 발전 기금을 못 받은 주민들도 화가 났습니다.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냐, 어떻게 뭐 조치해야 될거 아니냐, 그런 식으로 계속 원망덕거리는 거죠. 뭐 진정도 하고 또뭐 현수막도 게재를 하고.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적극 추진했던 농어촌 공사는 곤혹스런 처지. 업체로부터 저수지 임차료도 못 받고 있지만 어떻게든 철거만은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. 정부 정책도 계속 이어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었거든요. 유가를 기준으로 발전 수익을 계산하다 보니 유가 하락에 업체는 지난해만 1억 원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. 여러 업체와 진행을 했지만 은행 상환 관계 때문에 어려웠습니다. 다시 진행하는 업체는 그 관계를 다 이해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. 매각이 이루어져 그나마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지켜낼 수 있을지 철거의 길을 갈지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태양광 산업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